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픽 두 번째 내용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픽 업을 주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 보시죠. I picked up my little son. 나는 나의 작은 아들, 조그만 아들을 집어 올렸다. 예를 들어 제 아들 지금 저보다 큽니다. 집어 올리기 불가능하죠. 오히려 집어 올려지죠. 그러니까 이럴 땐 작은 아들, little son을 집어 올렸다. 땅에 있는 것, 바닥에 있는 것을 위로 들어 올리면 pick up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머리에 집어넣으시면요. 나중에 pick up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It's my turn to pick up the kids from school.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pick up 할 시간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pick up이라고 딱히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차로 가서 데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의 순서다 라는 말. 결국 몇몇 부모가 순번을 정하고 오늘은 당신 차례, 오늘은 내 차례, 오늘은 김씨 차례 이런 식으로 뭔가 순서를 정했다 이런 느낌이죠. Pick up kids,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From,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From school이죠. She picks up the balance. 그 여자는 균형을 잡았다? 이게 뭐죠? 일단 여기서 balance는요, 균형이 아닙니다. 차액이라 그러죠. 여기가 마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물건을 계산하는 과정인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다가오더니 나머지 부분 제가 낼게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pick up the balance 하면 차액을 감당해준다, 결국 내준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You have to pick up the slack. 너는 slack을 잡아 올려야만 한다. 에? 이것도 뭐죠? slack이라는 게 느슨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pick up the slack 하면 느슨한 부분을 바로 잡아서 팽팽하게 해준다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대상이 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내가 바로 잡아서 상황을 개선해라. 상황을 좋게 만들어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은 쓸 수가 있겠죠. Police picked him up for being drunk. 그냥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술 취했다고 경찰이 그를 픽업한다. 불가하죠. 그럼 픽업이 뭐죠? 이럴 때는 잡았다. 캐치했다라는 뜻입니다. 경찰이 잡았다라는 건 결국 경찰서로 데려간다. 혹은 심한 경우는 체포한다.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죠. 따라서 그가 술 취해서 경찰에 잡혔다. 물론 이럴 때는 술 취한 것보다 음주운전하다 잡혔다. 이게 더 맞겠죠. For driving drunk.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좌우간 경찰이 그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체포하다 의미도 있다. The camera picked him up.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그 카메라가 그를 잡았어요. 뭐 하고 있는 그를 잡았습니까? Driving, 운전하고 있는데요. Under the influence of 하면 뭐뭐의 영향 아래서, 알코올의 영향 아래서 운전한다. 결국 음주운전이죠. 앞자만 타서 DUI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통은 음주운전이죠. 마약 운전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을 잡았다 해서 catch 다음에 사람을 쓰고 ing, 뭐뭐 하는 걸 잡았다.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카메라가 그를 잡았다. 카메라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잡고 이유가 없어서 잡고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따라서 방금 전 문장은 이유가 for에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유를 따질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음주운전하는 것을 잡았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will pick you back up. 이것은 너를 다시 위로 올려줄 거야. 그러니까 쓰러져 있었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먹으면, 복용하면 또는 입으면 등등 하니까 내가 다시 올라설 거야. 이런 느낌이죠. 즉,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힘이 난다. 다시 원기를 얻는다. 이러한 느낌으로서도 pick up인데요. 그때 back를 집어넣죠. Pick you back up.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ick 두 번째 내용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로 pick up인데요. 내용이 꽤 많죠? 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만 일단 다음 시간에는 investigation 그리고 inquiry 뭐 조사다 해서 우리말로 똑같지 않나요? 영어적 차이를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